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꼭 컴퓨터처럼 그렇게 작동한다. 그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정확해야 된다. 만약 컴퓨터 프로그램이 바이러스, 악성 코드가 들어가서 변질이 되면 컴퓨터가 오작동해. 그러면 세포가, 우리, 그런데 그 우리 몸은 그 세포라는 컴퓨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세포 하나하나가 다 정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동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에서는 유전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결국 그 프로그램이 변질이 되면 그 세포는 작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변질이 돼서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된다든가. 그래서 결국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질병은 결국은 어떤 병이고 간에 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이다?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유전자는 변질되기도 한다. 변질이 된다. 유전자가 옛날에는 우리 의과대학에서 유전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쳤고 배웠기 때문에 병이 왜 나는지 몰랐어.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발생하는데 유전자는 안 변한다. 그랬으니까 병이 왜 생기는지를 몰라가지고 결국은 증세치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현대의학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아하,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병이 생기는구나 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는 문제는, 근데 유전자는 왜 변질이 됐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현대의학은 증세치료밖에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유전자의 성질, 유전자는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유전자가 왜 변하는지 알게 된다. 근데 현대 의학에서는 이제 무엇 때문에 유전자가 변한다고? 정상 세포들은 이 프로그램이, 유전자에 프로그램이 딱 돼 있는데 아주 서로 도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상 세포들은 와서 이렇게 접촉을 하면 반드시 대화를 해요. 세포들의 그 대화 창구가 있어. 예. 그래서 커넥션이라는 구조가 있어서 세포들이 접촉을 딱 하면 그 커넥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대화를 해. 그래서 뭐냐면 혹시 필요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칼슘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저쪽 세포에서 그러면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한 세포들은 참 이 사랑의 원칙 하에서 움직여. 그러도록 유전자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자, 또 가장 재미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이제 접촉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정상 세포들은 양보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쪽 세포들이 이쪽 세포를 보고 이제 접촉을 했으면 위로 가십시오. 저희들은 아래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싸우질 않아요. 우리는 아래로 갈 테니까 당신네들은 위로 가세요. 그래서 세포들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이 우리 조직을 몸속에 있는 세포 조직을 떼보면 세포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네, 층이 되어 있어. 층. 1층, 2층, 3층. 아주 규칙적으로 되어 있어. 암세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뒤죽박죽이 돼. 왜 뒤죽박죽이 돼? 서로 만나잖아요. 양보 안 해. 우리가 위로 가야 되겠다. 아니야, 우리가 위로 가야지. 이래서 덩어리. 이거를 뭐라 그래요? 갈등이라 그래.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 세포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있어서 마음에 생기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암 덩어리는 잘라서 보면 층이 없어요. 이렇게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해를 했어. 괜히 화를 낼 필요가 없었구나. 괜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구나. 그래서 정리가 되면, 이 마음에 이런 응어리가 생기지. 그런데 이 마음 속에서 응어리가 생기면 결국 유전자도 그렇게 돼버려. 그래서 세포들도 만나면 응어리가 돼. 돼가지고, 응어리가 조금밖에 안 된, 덩어리, 그거를 우리가 양성종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양성종양은 조금만 준비해주면, 조심해주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먹는 음식도 아주 건강한 음식으로 돌리고,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물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다 규칙적으로 하면, 양성종양은 쉽게 뭐예요? 다시 성질이 바뀌어, 세포들이. 그래가지고 다시 층이 된다고. 그러면 덩어리가 없었죠. 양성종양은 그래서 쉽게, 예,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가요. 그 양성종양을 우리가 제일 흔한 양성종양을 용종이라 그래요. 용종. 그래서 자 대장에 용종이 발견됐다. 그럼 그 용종이 발견된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병원에서는 이거 떼내라 그래. 왜? 이 마음의 응어리 때문에 용종이 생겼는데, 예. 이거를 떼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게 이제 증세 치료예요. 그래서 왜 떼내라 그래? 안 떼내면 이게 점점 뭐요? 예. 응어리가 악성으로 변한다. 왜? 내 마음의 갈등이 해소가 안 된 거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가짐이 유전자에 전적으로 또 나의 선택, 내가 갈등적으로 부정적으로 내 마음을 먹기로 선택을 했는가, 아니면 내가 해결하기로 긍정적으로 양보하기로 용서하기로 어떤 쪽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그렇죠? The choices, the 선택, 우리들이 하는 선택이 can change, 변화시킨다. 뭐를? 당신의 유전자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이게 또 줄을 긋고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And, 그리고 those of your kids.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뱃속에 있는
어린 아이의 유전자, 아기의 유전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부터 임신 중에 뭐를 해야 된다고? 태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임신 중에는 속상해도 갈등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안 그러면 이 유전자에 변질이 생겨.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거 용종 떼내면 뭐해? 용종을 만들게 된 그 마음속의 응어리는 그대로. 그건 수술해서 떼낼 수가 없다고. 예. 네. 그래서 그건 그대로 있으니까 또 유전자가 또 변하지. 그럼 용종이 또 생겨. 그러다가 보면 이제 갈등이 더 심화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용종은 말랑말랑한 덩어리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악성 종양, 암 덩어리가 되면 딱딱해져요. 아주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를 통해서 암이 낳는 과정에도 이렇게 보면 아주 돌덩이 같이 딱딱하던 그 암 덩어리들이 어떻게 조금씩 말랑말랑해져요. 네. 그, 이 유전자의 변화를 연구해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얘들 공부를 해 봤습니다. 즉, 마음가짐에 따라서, 엔도르핀 유전자도 꺼졌다 켜졌다. 그렇죠?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미워. 나 엄마가 미워. 나는 엄마하고 이제는 말도 안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돼서 마음을 뭐예요? 이 굳은 마음이야. 예. 이렇게 가지면 유전자가 꺼져요. 왜?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것은 생기고, 그렇죠. 그 생기는 자연 치유력이고, 그 자연 치유력, 곧 생기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 선, 미. 이건 유전자야. 이 진, 선, 미가 합하면 뭐가 된다? 사랑이란 것이 된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느끼기만 해도,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해. 네. 이현숙이가 나를 사랑한대. 와, 대박! 그 유전자 변화가 대단한 건 대단한 변화야.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이 자꾸 악화되는 이유는,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럼 이제 자기가 자기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만 가면 되는 줄 알아. 병원 가봐야 여기 있는 거, 뭐, 고쳐줘. 그렇죠? 야, 이거 악은 나빠졌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 컨디션이 더 나빠져요, 안 나빠져요? 예, 항암 치료 끝나면 죽겠어, 막. 치료 받는 동안도 죽겠고. 야, 이러다가 죽겠네. 아, 그래서 이제, 근데 항암 치료 탁 끝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쑥 줄었어. 암이 많이 줄었다. 줄어봐야 뭐 내 마음의 응어리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서 막 몸 컨디션은 더 나빠지고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뭐는 더 약화돼 버려. 면역력은 더 약화돼. 그 암 세포는 항암 치료가 끝나기만 끝나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그 항암제가 안 들어가면 뭐예요? 암 세포는 그때부터 내 세상이구나.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결과가 괜찮았는데
한 6개월, 7개월 지나니까 뭐 더 악화가 더 퍼졌어. 저 사람처럼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요. 근데 이거를 다 뭐로 돌리고 있어 지금? 운이 나빠서 그렇다. 나는 재수가 없다. 항암 치료사 해서 좋아졌는데 뭐요? 나빠졌는데. 그래서 병원서는 아무 말도 안 해. 운이 안 좋다고 그래. 그 운이 안 좋은 게 아니지. 항암 치료 때문에. 그 항암 치료 동안에 받은 스트레스, 막, 이런 것 때문에. 예. 네. 예. 네. 면역력이, 그 면역세포 속에서 생산해내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생기를 못 받아서 다 꺼져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더 이상 암세포를 안 죽여. 그리고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우리 그 면역세포, T세포들도 어떻게 항암 치료제 때문에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나타나서 암 덩어리가 줄었다. 이것만 보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요? 암 덩어리가 줄어봐야 문제는 뭐도 같이 죽으니까 면역세포도 같이 죽으니까 이게, 이거를 알아야지. 예. 자, 그래서 이제 얘는 그 마음 하나를 잘못,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물질,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사랑, 엄마는 사랑을 주려고 그러는데 얘는 사랑하는 척하지 마. 이래서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면 생기를 못 받아. 생기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렇죠. 진선미로부터 나오는데. 자, 이제 이 동물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아시겠죠? 동물의 경우. 자, 얘는 이쁘죠? 얘는 흉측하죠? 이게 같은 동물이야. 유전자 검사를 하면 똑같아요. 아시겠죠? 똑같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집돼지야. 집돼지들은 순해. 얘들은 뭐예요? 싸나워요. 자. 이 싸나운 이 산돼지들은 이렇게 뭐가 있어요? 예, 송곳니. 그 이거 가지고 싸우기도 해.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야 땅을 막 배가 고픈 땅 파가지고 도토리도 꺼내 먹고 이제 막 벌레도 잡아 먹고 그게 필요해. 얘네들은. 송곳니 없잖아. 그렇죠? 어디 갔어? 근데 얘들도 송곳니 유전자는 있어요. 그런데 그 유전자가 뭐를 안 해? 작동을 안 해. 왜 작동을 안 해? 꺼져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왜 꺼져 있을까? 얘들은 집돼지야. 얘들은 이거 가지고 뭐, 먹이 때문에 싸우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할 필요가 없고 또 막 땅 파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주인이 자꾸 갖다 줘. 그러면 이런 송곳니를 만들어내야 될 뭐가 없어져? 필요가 없어져. 송곳니가 존재해야 될 존재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유전자는
우리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존재 의미를 느낄 때 활발해요. 그래서 유전자는 의미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아이고, 난 살아서 뭐 하냐. 이것이 가장 유전자에게는 나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를 통해서, 그래, 인간이란 게 왜 살아있어야 되는지, 인간은 뭐를 할 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철학이란 말이에요, 철학. 그렇죠? 의학이 철학으로 가는 거예요. 또 철학이 의학을 지배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도 송곳니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은, 갖고 있지만은 그 꺼져버리는 거야. 왜? 송곳니 만들 이유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얘들은 그러니까 털도, 인상도 고약해. 아시죠? 그리고 이 주둥이도 길어요. 이 집돼지들도 본래 이 돼지예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전자는 변한다. 무엇 때문에 변할 수 있다? 필요, 의미. 뭐, 이 돼지들이 무슨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필요가 중요해. 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환경의 변화. 그래서 산에서 살던 이 산돼지를 잡아다가 집에서 어떻게 음식도 주고 다 키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돼지가 3, 4개월 만에 한 번씩 이제 새끼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끼가 1대,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나는 새끼, 그 다음에 9개월, 그 다음에 12개월, 그 다음에 뭐야 15개월, 이렇게 세월이 지나갈수록 유전자가 점점 꺼져가. 그러니까 송곳니가 점점 태어나는 후대가 이제 더 집에서 가축화돼 간다 그러죠. 돼 가면서 자꾸 송곳니가 작아져. 그러면서 이 거친 털 막 얼마나 거칠어. 이것도 어떻게 부들보들보들한 털로. 자, 그래서 이거를 수천 세대를 거쳤겠죠. 그렇죠? 그러면 집돼지가 되는 거예요. 이 집돼지를, 그러니까 정상적인 집돼지는 어떤 집돼지요? 어떤 돼지요? 정상적인 돼지는? 정상적인 돼지는 이게 정상이야. 그렇죠? 본래 이렇게 정상인데, 이거를 이제 집에다 데려와서 가축화 시키면 유전자가 점점 변형이 되면서, 이제 집돼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하면 산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게? 3개월 후, 조금 멧돼지같이 돼. 6개월 후 조금 더 멧돼지같이 돼. 네. 그 다음에 9개월 후 새끼 나오면 와, 거의 멧돼지 같아. 여러분, 그래서 3, 4대째가 되면 완전히 멧돼지로 변해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유전자가 뭔지를 알까 모를까? 유전자 모르지. 그러나 이 환경에 따라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 이 말이에요. 얘들이 아, 내 유전자가 변해야지 내 이게 송곳니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이런 거 모른다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내 환경이 변하면 유전자는 따라서 그 환경에 맞춰 가면서 유전자는 스스로 변한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이 저게 가남 아줌마 오셨어. 자, 인사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내가 용종이 생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다 생기잖아요. 그렇죠? 왜? 네. 내 마음 속의 환경이 자꾸 나쁜 환경이 되면 그에 따라서 유전자는 조금씩 조금씩 나쁘게 변질이 돼서 그게 너무 시일이 오래 가면 이제 그게 진짜 암세포가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환경을 바꿔주면 돼지는 자기들 변해가는 줄도 뭐예요? 모르는 새 환경이 일단 다 바뀌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잘 해줘야 돼? 환경을 잘 보조해주면. 자,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코끼리를 우리가 한번 보자. 지구상에 코끼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아프리카 코끼리하고 인도 코끼리가 있어요. 그게 본래 다 같은 코끼리였는데, 살아가는 외부적 환경이 아프리카하고 인도하고 뭐예요? 달라가지고 아프리카 코끼리는 아프리카. 인도 코끼리가 좀 순화돼요. 덩치도 작고. 아프리카 코끼리는 좀 싸납기도 하고 덩치가 더 크고. 그런데 인도 코끼리는 멀쩡한데 아프리카 코끼리들에게 상아가 없어지는 거야. 왜 인도 코끼리는 멀쩡하게 상아가 계속 옛날과 똑같이 상아가 나오는데 아프리카 코끼리만 왜 이럴까? 이게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야. 자, 보시면, 자, 아프리카 코끼리. 그 이제 이 상아는 먹이를 찾고 나무를 캐는 등 돼지의 송곳니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최근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아 없잖아. 그것은 바로 유전자군이 바뀌었기 때문이라. 상아를 생성해내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꺼져버린 거야. 그거를 실제로 발견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네. 그럼 왜 꺼졌냐 이거예요. 왜 인도 코끼리는 안 꺼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 상아가 상아 이 큰 상아들은 굉장히 비싸요. 근데 아프리카는 지금 다 나라마다 좌파 우파 뭐 군부 뭐 정권 이래 정권 다툼에다가 온 나라들이 다 뭐에 빠져 있어요. 내전. 한국도 뭐 이렇게 너무 이 갈등이 지금 좌우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거 참 우리는 간신히 지금 뭐요 민주주의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라고 지금 진땀을 흘리고 있어요. 자, 미국도 지금 좌파 우파가 너무
너무 뭐예요? 거리가 서로 멀어져서, 막 폭동 일으키고 하잖아요. 미국도. 그래서, 모르겠어. 지금도 이게 어떻게 되면 좌파들은 폭동을 자꾸 일으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북한의 중국에도 폭동 날까봐 뭐예요? 이제 시진핑이가 경제를 완전히 악화시켜가지고 지금 중국 인민들이 공산당에 대한 반기를 막 들라고 이제 뭐 그러고 있고 이제 이렇게 돼. 그래서 아프리카는 나라마다 다 그래.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전쟁을 하고 있어. 그건 내전이라고 그래. 근데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무기가 있어야 돼. 무기는 뭐 가지고 사야 돼? 돈 가지고 사야 돼. 그 돈이 있나? 코끼리 상아. 그래서 무참하게 코끼리들을 이제 죽여서 상아를 잘라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코끼리들이 그런데 이제 이 조그만 상아는 짐이 없어. 뭐요? 주로 덩치 큰 수컷 코끼리의 그 잘 생긴 상아 이런 건 비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예, 상아 예, 비싼 값에 팔리는 상아를 얻기 위해 코끼리를 막 밀렵을 해 죽여. 예. 그래서 상아 없는 코끼리는 학살을 피할 수 있고 상아 없는 암컷 유전자만 후대로 전해졌다. 그래가지고 빠 총소리가 났는데 코끼리 가족들이 스물 몇 마리가 막 꽉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요? 아주 덩치 크고 상아가 멋있게 생겨 있는 삼촌 코끼리가 없어. 그래서 돌아가서 보니까 어떻게 삼촌 코끼리가 총을 맞고 쓰러져 있고 뭐는 잘려 나가서 상아가 잘려서 그 온 가족이 그걸 보고 코끼리들이 무슨 생각을 해? 상아가 있으면 좋겠구나. 특히 암컷. 특히 임신 중에 있는 암컷 코끼리들이 보고 우리 새끼들은 태어날 내 새끼는 뭐가 없었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꺼지는 거예요. 네, 지금 강의를 전화기를 끄고 오세요. 어제도 제가 중요한 지금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전화가 또 밖으로 나가시더라고. 제가 다 신경 쓰면서 강의를 해요. 저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오늘 강의는 조금 이게 복습을 좀 해드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또 뭐 빼깍하네. 꺼버리세요,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거 들어봐. 그래. 좀 이따가 전화할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생각이 절로 중국으로 가버린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딱 각오를 하세요. 그래서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아 유전자가 꺼지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산돼지, 집돼지의 경우는,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유전자가 그렇게 변해요. 외부적 환경. 그렇죠. 산돼지, 집돼지의 경우는, 산에 살래, 집에 살래. 그 선택이야. 그렇죠. 그래서 난 집에 살래.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집돼지로 변하는 거고. 그러면 도로 산으로 도망을 갔어. 집돼지가.
그러면 산돼지가 돼. 선택에 따라서 변해요.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도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유전자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주 좋은 환경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강의 끝나고 설악산 가서 와, 설악산이 이렇게 아름답냐. 와, 그 아름다움, 뭐 이래서 그 아름답다는 걸 느끼고, 예, 와, 물도 막 다 하늘, 어제 오늘 하늘이 막 파랗고 구름도 멋있고, 그냥, 예, 이렇게, 와, 내가 감동을 받을수록 생기를 더 받는다고. 그러면서 지금 암세포 안에 있는 삐뚤어진 유전자들이 와 하고 다시 정상화되고 내 T세포 안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꺼져있던 유전자도 와 할 때 생기를 받고 켜져서 암세포를 T세포가 죽이기 시작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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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박사님, 저는 채식을 열심히 했대. 채식 아무리 열심히 해봐. 채식 좋아. 채식을 해야 돼. 했는데, 마음이 잡탕이면 안 돼. 속이 썩는다, 썩어 문드러진다, 억장이 무너진다. 다 이것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된 거야. 채식 들어가도 변질돼요. 채식을 하면 잘 변질이 쉽게 되지는 않도록 되지만은, 결국은, 삼겹살 먹고 마음이 어떻게 긍정적이고 편하고 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음식 자체보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환경이라는 것은 외부적 환경이 있고 또 어디에 환경이 있어? 내 마음속 내면적 환경이 있다. 그래서 유전자는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에 어떤 환경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을, 마음속에 어떤 그 생각, 어떤 뜻을 품고 살고,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유전자는 내가 부정적인 뜻을 품고 살면 유전자는 부정적으로 변해한다고. 채식해도. 자,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내 마음 편한 사람, 마음이 긍정적이고 생기가 넘치게 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 채식하면서 맨날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카던데 이게 이제 문제야. 채식하면서 채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에 자꾸 훈련을 해야 돼.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저께 여러분 동영상 보셨듯이 암 환자가 다 뉴 스타트를 하고 이 마음을 바꿔서 낳았는데 사람들은 나보고 자꾸 뭐 먹고 낳냐고.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먹고 낳았다 그러면 됩니까? 맘 먹고 낳았다. 그게 이제 그거를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그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와, 이 상아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들은 이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요. 이제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야.
우리 이미영 씨도 만성 신부전증이지만 만성 신부전증이시죠? 이게 다 왜 옛날에는 신부전증이라는 건 뭐냐고 하면 나의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가 그 면역세포가 유전자가 변해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변했다며요, T세포. 자, 정상세포는 어떻게 한다고? 서로 만나면 서로 양보하고 해서 해서 건강한 조직을 형성해. 그런데 암세포는 어떻게 한다고?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성질이 나빠져가지고 서로 뭐요? 와, 우리가 올라간다니까, 우리가! 이래서 덩어리가 생긴다. 그러면서 그 변질된 유전자들이 다시 정상화되면 다시 성질도 변해. 집돼지가 변하는 것, 코끼리가 이 다 똑같은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만성 신부전증 같은 병을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불러요. 자가 면역. 자가 면역. 자가 면역성. 영어로는 auto, auto는 자가 자동적 auto, auto immune. immune은 면역이란 말입니다. 네. 우리 이 면역 세포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세포, 암 세포도 죽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죽여주고, 이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거, 이 사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거는 암세포고, 이제 암세포가 여러분 몸 속에 생기면, 이 T세포들이 싹 몰려와서 암세포를 죽인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이 T세포가 우리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예요. 자, 이 면역세포는, 이 T세포는 공격성이 있어. 그래서 암세포 이런 게 생기면, 너는 정상이 아니네? 그걸 공격해. 암세포도 본래는 뭐예요? 본래는 정상세포였어요. 그래서 T세포는 정상세포와 만나면 안 죽이게 돼 있어. 그래서 내 세포라도 이게 변질이 돼서 나한테 해를 끼치는 암세포 같은 세포가 만 죽이게 돼 있어. 그리고 바이러스 이런 걸 죽여. 그런데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T 세포는 나는 죽이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뭐 하려고 그래? 나를 보호하려고 그래. 그게 T 세포의 본래 성질이야. 그 본래 성질이 유전자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본래 프로그램이 변질이 되면,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변해. 그런 현상을 자가 면역이라고 그래. 그래서 T세포는 나 자신, 자기를 공격하지 않아. 그런데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의 T세포가 자기의 콩팥을 가가지고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병을 자가 면역성 병이라 그래. 그래서, 그 병에 걸리기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자가 면역성이 없어서 T세포가 정상적인 T세포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몇 년 전부터 자 콩팥이 소변 검사를 해보니 이상하단 말이야. 단백뇨가 나오고 이게 왜 이러냐? 콩팥이 망가지고 있는 거야. 왜 망가졌냐? 지고 있냐? 보니까 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의 자기의 콩팥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적 T세포로 변했다 이 말이야. 그 유전자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신부전증 부전 신은 콩팥이고 부전이란 말은 뭐예요? 이게 다 애매한 말이에요. 부전 온전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말이지.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하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는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공격 안 해도 될 뭐예요? 콩팥, 무슨 망막, 무슨 뇌. 그러니까 자가면역성 질병은 병의 종류가 아주 많아요. 당에 또는 뭐예요? 갑상선 또는 관절. 이런 데 가서 T세포 공격해서 어떤 사람은 관절염을 일으키고 자가면역성, 류마티스성 관절염. 어떤 사람은 이제 이 갑상선을 공격해 가지고 갑상선염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뭐 이래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망막을 공격하면 뭐예요? 망막 박리증, 그 다음에 이 귀 안에 있는 그 기관이 있죠. 이렇게 균형을 잡게 하는. 그러면 거기 가서 T세포가 그걸 공격하면 핑핑 돌아. 균형을 못 잡아. 쓰러지고. 이런. 이게 아차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자가 면역성 질병이 있는 사람은 딱 한 종류의 병만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질병이 많아. 어저께 신미정 씨가 간증할 때, 궤양성 대장염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궤양성 대장염은 뭐냐면 내 자신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내 대장을 쫙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설사하고 막 혈변을 보고 막 대장이 예민하니까 이게 또 경련이 일어나서 배가 아프고 뭐 죽을 지경이죠. 그런 게 다 뉴스타트로 한꺼번에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 왜 그러면 왜 그분은 그런 그래서 그분은 류마티스성 관절염도 앓고 있었어. 관절염에다가 이게 궤양성 대장염에다가 이제 이 변질된 T 세포가 대장이 아니라 소장을 공격하면 그런 병을 크론스시 병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자가면역성 질병은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을 T세포가 공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다 달라요. 그러나 아무리 병명이 달라도 그거는 다 뭐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 병이다. 어디에 유전자가 변해서 생긴 거다? T세포의 유전자가 변했어. 그래서 그러면 T세포의 유전자가 왜 변했을까? 옛날에는 안 변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T세포가 유전자가 정상이라서 내 몸에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암세포만 공격해서 죽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 콩팥까지 자꾸 건드린다며 T세포가. 그 T세포 변했어. 왜 변했겠냐?
요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요거를 지금 현대의학은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으니까 만성신부전증 또는 다른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려서 관절염이니 걸려가지고 병원 가면 치료가 뭐게? 무슨 약죠? 자,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왜 주게?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면 T세포가 죽어요. 그런 거를 면역 억제제라고 그래. 면역 억제제만 자꾸 줘.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면역 억제제들이 또 있어요. 여러 종류가. 그러면, T세포를 죽인다고 그 병이 낫는 게 아니야. 우리 여러분의 몸에서는 T세포를 아무리 죽여도 새로운 T세포를 자꾸 생산해내요. 그렇게. 그런데 새로운 T세포를 자꾸 생산해내면은 이 T세포들이 뭐예요? 새로운 T세포가 이제 생겼는데 내가 T세포 유전자를 내가 자꾸 변질시키고 있다고. 계속. 그러니까 T세포가 새로 태어나가지고 또 자가 면역성 T세포로 변하는 거야. 뭐 때문에? 나의 마음 때문에. 나의 내면의 환경 또는 외부적 환경. 그러니까 서울서 복잡하게 막 스트레스받고 산다라면 외부적 환경도 서울은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만은 거기다가 내면적 환경까지 나빠지면 유전자가 다 변질이 돼. 그래서 지금 서울은 환자 덩어리야,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무슨 약을 먹고 있어, 병원.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 면역 억제제를 준다고 해서 나을 수는 없잖아. 면역 억제제를 쓰면 좀 콩팥이 좋아지는 기분이야. 근데 좋아질 수는 없어. 왜? T세포가 면역 억제제 때문에 콩팥을 공격을 어떻게 못해서 좋아지는 기분, 느낌이지. 그래서 약 떼면 또 어떻게? 또 T세포는 또 가서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또 콩팥이 또 나빠지지. 이래서 맨날 약을 올렸다가 넣었다. 그거밖에 안 해, 병원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이, 만성신부전이라는 자가면역성 질병을 전적으로 치유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T세포 안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화돼야 돼. 정상화되려면, 나의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의 변화가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달라져야 돼. 그렇죠? 막, 건강에 나쁜, 막, 삼겹살, 뭐, 이런, 이거 막, 맵고 짜고. 그러면, 이 먹는 환경이 아주 식생활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T세포의 입장에서 보면, 막 삼겹살 처먹고, 또 술도 마시고, 뭐, 이제 이러고 있으면, T세포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이야. 와, 살기 힘들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꺼정? 내면의 환경꺼정. 내가, 야, 이거 죽을 지경이네. 이렇게 살 바야, 뭐요? 죽어버렸으면 편하겠다. 이제 이런 만큼 자꾸, 와, 산다는 게 이거 너무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 갈등만, 내적인 갈등이 생기면, 내가 나쁜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가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요?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지. 그 뜻은,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 내면의 환경도, 갈등, 갈등. 이거? 그런데, 우리 이명 씨도 이 내면의 환경에 갈등이 많은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뉴스타트 끝나고 집에 갈 때, 우리 미영 씨가 딱 대화를 해보니까 강단은 있어. 난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좋아. 그런데 환경 자체가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거를 잘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나중에 대화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놀랍게 좋아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제 주로 이 자가면성 질병은 이 여성들 중에 이 내성적인 경향이 있는 여성들이고 속으로 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집살이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구박을 해. 그런데 막 이 시집살이 막 이 집에서 계속 살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러면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좀 피하려면 뭐예요? 아프고 싶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있을 수 있잖아. 이제 그런 마음, 이제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상황이 아주 나쁘면. 그럼 막 아프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면 그 뜻이 T세포한테 전달이 돼. 이제 그 과정은 제가 자세히 과학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어떻게 뜻이 T세포 유전자에 전달되는지. 그건 이제 그 과정이 있어. 그러면 T세포들은 안에서, 야, 우리 주인님이 요즘 자꾸 죽고 싶지? 죽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 나도 그걸 느꼈어. 그러면 T세포들이 뭐라 그랬어? 우리 주인님, 주인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 그럼 우리가 좀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이제 장 선생님, 예? 최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콩팥을 좀 파괴해 드려야 돼. 그다음 지금쯤은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이제 이제는 내가 나을 수 있겠다. 내면의 환경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음식도 이제 건강한 음식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공기도 좋고 물도 좋은 물이 들어오고 술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T세포들이 뭐예요? 야, 정상으로 돌아가도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명 씨처럼 T세포에 변질된 유전자들이 정상으로 돌아 저렇게 점진적으로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됐다. 모든 병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병명이, 여러분이 가진 병명이 각각 제각각 다 달라도 그 유전자들을 회복시키는 길은 뉴스타트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시고.